그는 알다시피 태극기 집회 사회를 보다가 첫째, 니는 목소리가 너무 크다. 둘째, 목소리가 큰데 잘생겼다. 셋째, 거기까지면 다행인데 나는 사회를 너무 잘 본다. 이게 아니면 저를 왜 잡아갔겠습니까? 자, 이렇게 잡혀가든 저렇게 잡혀가든 죄 지은 자는 죄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1년 7일간의 업고를 마치고 지금 밖에 나와서 열심히 몸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신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이유가 돼도 폭력은 하지 마십시오. 그 폭력 때문에 들어가서 아까운 시간들 다 버리고 나오는 보수 인사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저로 끝내시고 평화 집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충분히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서울역, 대한문, 동아면세점 앞, 저기 교보 앞에 1년 지나서 건물을 다 잊어버렸는데 태극기가 다 지금 갈라져 있어요. 제가 안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쯤 나가면 한 500만 명 정도가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을 텐데 거기에는 내 목소리 아니면 그 사회 볼 사람이 없을 텐데 큰일 났구나. 이거 깜빡해서 소리 지를 수도 없고 혼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애국 뭐 이러봐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이게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아빠가 다 갈라졌어. 이거를 보고 방 안에 가마 틀어 밖에서 거리나 몇 줄 서고 앉아있으려니 사실 속이 답답해요. 제가 앞에 나서서 다시 사회는 볼 수 없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앉아서 목소리 높여서 대한민국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통합을 할 수 있는 이 길에 내 힘이 필요하겠구나. 제가 각 태극기 집회를 이끄는 지도자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목소리 크면 니 멋대로 하고 나보다 목소리 작으면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나보다 큰 사람 있습니까? 저를 줄 거로 믿고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 탓하고 촛불을 탓하고 뭐 누구를 탓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2, 3년 태극기를 들었으면 우리도 이제 우리를 되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진단하고 수술을 해서 다시 2016년 11월 19일로 돌아가서 500만 태극기를 흔들 쯤 되면 이번에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태극기 집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뭐 찾아다니면서 대화도 해보고 또 말씀도 나눠보고 사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보기 싫어요. 내가 생각에는 경찰이 봐도 이게 좀 무슨 얘기고 누가 봐도 그래요. 그죠? 그렇다고 또 매일같이 모여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각 단체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 그 목적대로 모여서 하시고 그래도 날 좋은 날, 손 없는 날, 날을 받아서 그때는 모두가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면 그런 모습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보수 집회, 태극기 집회에 태극기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태극기만 흔들고 목소리만 키울 때가 아닙니다. 저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그동안 태극기를 들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 거기 가야 들을 게 있고 거기 가야 얻을 게 있고 거기 가야 내 스트레스 풀리고 거기 가야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구나.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새로운 집회 문화를 오늘부터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만드셔야 됩니다. 야 이놈아 니는 뭐 하는데. 저는 그래도 감옥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있다 왔기 때문에 조금 몸 좀 더 추스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성공한 날이지만 꼬투리에서도 우리 진짜 조순 대표님 와 계시네.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사실 1년이란 그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내가 왜 태극기를 들었을까? 내가 왜 태극기 집회 사회를 봤을까?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 많은 고민과 희망과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적어도 태극기를 들었던 많은 애국 시민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탄핵 불법에 항거하고 그리고 젊은 나이들이 짊어지고 갈 미래의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우리라도 나서서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것만은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있고 순성이 담겨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제가 알고 있었고 보아왔고 제가 감옥에 있어도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돌려봐도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길래 대한민국 역사는 오늘은 비록 패자의 역사의 기록을 쓰겠지만 훗날 여러분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구한 대한민국의 대들보고 장군이라는 것을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하나까지 아프지 마시고 또 더위 먹지 마시고 겨울이 오면 동상 걸리지 마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계시면 아마 좋은 날 올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 성능이 좀 괜찮았어. 내가 매일 전에 집회 볼 때 애국의 피를 마시라, 애국의 피를 마시라 했는데 저만 잘못 먹어서 안 없으면 다 왔길래 오늘 토하는 심정으로 팁으로 그 듣고 싶었던 괴성을 한 번만 질러주고 내려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작으면 작다 하시고 크면 그래 아직도 쓸만하다 이런 생각하십니다. 갑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아직 쓸만하죠? 제가 이제 태극기 집회 사회를 볼 수 없지만 속으로는 내가 없으면 이제 사회 누가 볼까? 쓸데없는 걱정을 감방에서 앉아서 했는데 나보니까 나보다 사회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장기 직원을 했구나.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앞에서 이끄시는 우리 정경무 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지도자분들이 사실 힘듭니다. 앞에서 해보면 그런 분들에게 핀잔보다는 사랑, 그런 분들에게 비판보다는 손 한번 잡아주는 그런 시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버리지 않습니다. 아까 신성을 목사님께서 뭐 정치인 이름 부르더니 뭐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 아까워요! 이름도 아까워! 주지 말아야 돼요. 자, 제가 아직도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음을 여러분 할 때 증거하면서 앞으로도 여러분 종종 찾아뵙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